치아의 변색 유발하는 음식 7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치아의 변색을 유발하는 음식과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아 변색을 유발하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식 및 음료 섭취. 커피, 차, 와인, 탄산음료, 토마토 소스와 같은 색소가 강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치아에 변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담배 사용.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등의 화학물질이 치아의 표면적인 변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부정확한 구강위생. 충분하지 않은 칫솔질이나 치약 사용, 그리고 일상적인 치아의 정기적인 청결 유지를 소홀히 할 경우 치아의 플라크나 치아 돌기가 형성되어 변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호화. 치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의 유화층이 감소하고 치아가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5. 치아 손상. 치아가 손상되면 그 부분에서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 부정확한 칫솔질 또는 기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치아의 표면상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치과 장치. 치과 인레이, 채색된 치아 보정물 또는 레진을 포함한 치과 치료 장치가 치아에 부착되면 이로 인해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변색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칫솔질과 치과 검진, 특히 치과의 권장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색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치과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아의 변색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다양한 음식 중에서도 몇 가지는 치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커피, 차, 탄산음료, 초콜릿, 사탕, 레드와인 등이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치아를 변색시키는 음식은 다양합니다. 주로 변색을 일으키는 음식은 색소가 풍부하거나 색이 짙은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치아 표면에 머무르면 치아의 색소가 침착되어 변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변색시키는 음식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1. 커피. 커피에는 카페인과 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치아 표면에 노랗게 변색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2. 차 종류. 차도 커피와 마찬가지로 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은 차는 치아의 변색을 유발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와인. 특히 레드 와인은 색소가 풍부하며 치아의 색을 침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인에는 산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치아의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4. 탄산음료. 색소와 함께 높은 산도를 가진 탄산음료는 치아의 표면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색소를 침착시킵니다. 5. 토마토 소스. 토마토에는 산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치아의 색소를 침착시킬 수 있습니다. 6. 카레. 커리에 사용되는 향신료들은 강력한 색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치아의 변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초콜릿. 초콜릿은 코코아를 기본 재료로 사용합니다. 코코아에는 카페인과 티오브로민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티오브로민은 치아를 색소 침착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치아 표면을 즉시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물을 마셔서 색소의 침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칫솔질을 통해 치아를 청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아 변색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변색을 유발하는 음식을 드셨다면 양치와 물 마시기로 평소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